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천시 1호선 역곡역이랑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총 지하 1층부터 18층까지 5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도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120% 소화가 가능한 현장이고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1호선 특급 급행이 다니는 1호선 역곡역이 1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에 뭐 병원 등뭐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재래시장 등 홈플러스 도보 5분이면 가능합니다. 초중고도 다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23평을 사용하는 타입을 3억 7천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취득세도 전액 지원 행사 중입니다. 본 분양가보다 7천 인하를 하고 있어서 자녀 세대에 파격적으로 할인 행사 중이고요. 조금 부천에서는 금액대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두정거장, 세정거장만 가도 오류동이나 구로구에 있는 투룸 가격도 안 하는 그런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이 오셔서 계약도 많이 하는 현장이고요. 여기 지금 전자제품도 다 기본 옵션으로 챙겨주고 있어서 거의 TV만 한 대만 딱 들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시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8층 건물의 13층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딱세 세대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가하는 4호 라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실부터 들어오면은 신발장이 위아래로 12칸이나 많은 데 있어서 신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신발장이고요. 밑에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놨습니다. 이게 전실이 굉장히 23평 쓰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동선에 따라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타일도 공용부랑 같은 타일을 써서 통일감 있게 사용했고요. 이런 문 자체도 자체 제작했다고 하네요. 우드톤의 고급스러운 문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자리가 보이는데, 거실과 각 방까지 총 4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 크기도 한번 재볼게요. 2.5m, 한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방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도 각 방에 나와 있고요. 베란다도 딸려있는 작은 방, 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란다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 지금 바람도 굉장히 잘 불고요. 전혀 막힌 게 없는 남향 쪽 채광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간은 보일러 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마다 다 이렇게 스투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길 수 있는 스투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섬세하게 신경도 많이 쓴 현장이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실 폭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벽면도 다 도장 처리, 천연 페인트 도장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라인 조명이랑 간접 조명을 깔끔히 시공해 놔서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폭을 한번 재볼게요. 4m 정도 나오는 거실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남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 쇼파 자리도 충분히 4인용, 5인용 쇼파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TV 자리도 커다란 65인치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위치만 봐도 이런 식으로 유럽형 스위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자재도 많이 사용했고요. 벽면도 타일도 이렇게 졸리컷 시공이라고 해서 몰딩 없는 고급 자재에 고급 시공까지 다 해놨고요.
식탁도 이렇게 대리석, 천연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식탁 무릎자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6인용 식탁도 충분하고요. 전기 콘센트 부분도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삼성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다 수납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 장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이 더 한층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 쿡탑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메리푸드 설치해 놨습니다. 네, 밑에 하부장들도 빼곡히 마련되어 있고 위에 상부장들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측판과 상판이 한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전자레인지 자리랑 밥솥 자리까지 깔끔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도 공간 앞에 중간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DP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커다란 책상 하나 들어와 있지만은 옆에 침대, 싱글 침대 충분히 설치 가능한 그런 방 크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m에 2.8m 정도 되는 방 크기이고요. 뭐 19분 적으신 분들은 여기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중간방 옆에 메인 욕실인데요. 일체형 비데랑 세면대, 그 다음에 안에 조적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차를 둬서 물빠짐도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거울장입니다. 안쪽에 수납도 충분하고 선반 자체도 조적으로 선반을 짜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안방인데요. 안방 크기 꽤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모습도 보입니다. 3.3m에 3.6m 사용하는 안방이고요. 이 안방 크기와 중간방, 뭐 거실 사이즈만 봐도 2, 3인 식구면은 충분히 거주가 가능할 크기고요. 네, 이렇게 안방 크기가 제법 크게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침대나 책상 아니면 여기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은 똑같습니다. 일체형 비데랑 세면대, 여기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여기는 공간을 살리기 위해 포켓도어를 설치해놨습니다. 안 쓰실 때 깔끔히 문 닫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 세대를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 제가 옥상 정원도 잘 꾸며져 있다고 하네요. 옥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옥상 19층을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옥상 통하는 문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19층까지 마련해놨고 예, 옥상 정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의자나 테이블, 카페테리아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 이렇게 인조잔디도 깔려 있고 저 뒤쪽도 이렇게 큰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뭐 어린 자녀분들 여기로 조그만하게 편리하게 그래도 산책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역공역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자녀세대 7,000만 원 인하하고 있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비교 매물도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서 집 구경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